소주병으로 동창을 폭행한 20대여서. 아 진짜 니네 시대, 난 니네 세대들이 진짜 싫어. 왜 욕해? 동창생 소주병으로 내리친 20대 여자. 술자리에 중학교 동창인 남성이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간호조무사. 아. 이야. 간호조무사 25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때렸다. 소주병으로 사람 때리면은 징역 사는구나. 좆되네. 이거 뭐 빨간 줄 그어지고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니까 폭행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특수상해죄니까. 야. 아, 집행유예 2년이구나. 집행유예 2년이고 이제 집행유예 2년의 이 기간 동안 죄를 짓는다. 그럼 8개월 추가된다. 바로 징역 사는 건 아니구만. 초범이라 그런가 보다. 아,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3시에 광주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상해를 입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었다. 아, 욕설을 들었는데 야 이 씨발년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 개같으면아? 왜요? 아니다 좀 무서운데? 이 상황이? 이게 소주병이야? 야 이 씨발년아 왜 욕해? 이걸 때린 거 아니야? 왜 욕해? 무섭다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왜 욕해? 하고 때렸대잖아. 홀리쉣. 금전적으로 보상도 안 했다고. 당해도 싸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했구나. 야. 무섭다. 미스코리아 김혜진 씨는 누구야? 바이럴이네. 나 이제 바이럴과 그걸 다 잘 구분할 수 있어 이제 난. 뭐야? 미쳤나봐. 운전 족같이 했다고 자기 창문에다 그 자기 차 문에다가 침 뱉어버리니까 갖고 받아버렸네. 웃긴 건 오토바이는 그냥 빠져나간 거야. 나이스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 사람 빠져나갔어. 그 침 뱉는 걸로 여러분들 이쯤 되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운전 족같이 하는 새끼한테 침 한 번 뱉어봤으면은 그러면 나의 죄질은? 처벌 못한대요. 처벌 못한대요. 예.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대요. 무죄입니다. 예. 바로 내일부터 운전 족같이 하는 새끼들 있으면 바로 환갈에 바로 뱉어줄게. 바로 환갈에 뱉어줄게. 진짜 뱉어야겠다. 나 진짜 환갈에 뱉어야겠다. 내일부터. 아 진짜로 나 정말 뱉어야겠어. 아 나 존나 개빡쳤던 게 중봉대로에서 넘어가고 이제 우리 집 오고 가는 중이었는데 방송 안 하고 있었거든. 나 저 뒤질 뻔했다. 한 번 뒤질 뻔했어. 채팅 조심했잖아. 진짜 이거 진짜 상처받은 수도 있으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나 그때 고속도 아니었어. 딱 맞춰갖고 70km 도로에서 70km로 쭉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여자였는데 얼마나 빠기쳤는지 클락션 띠 눌렀는데도 비상 깜빡이도 안 켜는 거야. 같이 가던 애가 뒤에서 보더니 너무 열받아갖고 야이 씨발로 막 창문 내려 개새끼야 막 이렇게 했대. 근데 스네칭 막 치면서 그랬는데 그냥 여자 앞만 보고 이러고 있었대. 그 더 빡치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아 형 반응은 없는데 내가 갔어. 가갖고 저기요 신호 설 때 옆에 딱 가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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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칠 뻔했는데. 와 나 그거는 나 진짜 너무 화나더라. 나 이거 얘기했었어 방송에서. 아직도 기억나. 예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뻤으면 뭐. 봐줘야 된다고? 인정. 인정할게. 앞으로 인정할게. 아우 나 이거 봤었어. 앞에서 비상 깜빡이, 그러니까 비상 깜빡이래. 상향등 존나 깜빡깜빡 거렸는데. 소들이 소떼들이 있었어. 가지 말라고. 뭐야? 뻥 쳐버린 거. 차는 폐차 수준이 아닐까? 그 고라니를 쳐도 차가 개박살이 나고요. 저 소 쳤으면 어쩌겠어. 얼마나 애들이 단단한데. 쟤네들 존나 단단해요. 보상 못 받지, 차 망가지지, 몸 망가지지. 제일 무서워. 그래서 밤길에 저런 것들이. 포켓몬빵 라이벌 등장, 디지몬 어드벤처. 국내 최초 디지몬 시리즈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카테고리 무관 진행 가능. 근데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내가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 그냥 꼰대 아저씨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 근데 디지몬 솔직히 포켓몬 카피 아님? 따라한 거 아님? 그 봐봐 생각 맞 그렇지 않아? 포켓몬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포켓몬이 먼저 나왔잖아. 그리고 뒤에 몬 붙였잖아. 그리고 싸우게 하잖아 얘네들을 가지고. 디지몬이 먼저 나왔다고? 아 진짜로? 아 진짜? 말도 안 돼. 디지몬. 근데 포켓몬. 이 우리 세대가 공감할 만한 얘기인 큐큐. 디지몬은 포켓몬 표절 아니냐? 동일 분기에 방영을 했다. 포켓몬 붐이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전신은 다마고치인지라 마냥 그렇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그렇구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지몬이 이제 그 디지몬 빵을 만든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임마누엘 물안경 쓰고 댕겨? 수영 선수야? 랄프야 너 알아? 글마가 테일입니다. 테일. 얘가 그 테일이야? 글마 이름이 신테일입니다. 아, 얘 이름이 신테일이야? 예. 얘 뭐한 놈이야?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애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야? 어디서? 그냥 뭐 디지털 세계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데려온다고? 네, 디지털 세계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그, 세계가 어디야? 뭐 어디 있나 보죠. 약간 멀티버스처럼. 대신맨이야. 아 진짜? 네, 그런 데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가상 세계에서 애들을 데려와서 실제 세계로 데려오는 거야? 밀수입자야? 왔다 갔다도 합니다. 기우 기우 마엔터 수장 이전아 대신맨 기우 기우 기우.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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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어 그래? 넘어가? 밀수하는 거 맞지? 그래서 디지몬 어드벤처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디지몬 빵, 디지몬 띠부 띠부를 제작이 가능합니다. 어허. 그래? 임마가 그 티라노몬이야? 아구몬입니다. 아구몬이야? 당연히 포켓몬이 당연 먼저지. 임마가 그 진화시켜 달라고 그러네. 맞지? 예. 디지몬도 그래도 꽤나 인기 있었지. 나는 나 때는 여러분들 애니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는 디지몬 99년도일 텐데. 나 때는 이거 봤어요. 볼트론 같은 이런 거. 볼트론 알아요? 저 때는 이제 KBS랑 이런 데서 이거 해줬어요. 볼트론. 재진화하면 흑인 티라노 귀신 할매모님. 저 때는 이거. 예. 캡틴 플래닛.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정의사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지구드 나나 몰라요? 저거 나왔을 때 님은 중학생이었음. 그랑주 보여줘. 모르는구나. K-팝스 파워레인저 경로당 감성이라고요? 아 우리가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저 땐 그리고 이제 캡틴사우루스 아는 나로 저희 때는 이제 그 이런 거 봤어요. 마루치아라치. 이거 껌도 있었던 거 알아요? 예. 껌 안에 그 만화가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 예. 만화 맨날 보고 그랬는데. 저 초등학생 때. 아, 씨.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볼 잊고 계냐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구만. 키움비를 내라는 부모. 돈 때문에 부모랑 다퉜는데 시작된 다짐. 대기업 취직을 성공했는데 버거운 부모의 요구. 취직하면은 너 키워준 값 꼭 내라. 이게 보상 심리가 작용한 이 부모의 아하 거세진 부모의 요구. 양육비 반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야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화가 나면 하는 말 있잖아. 어? 너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값 내놓으라고. 어?
엄마랑 가끔씩 막 그 돈 때문에 싸우거나 그러면 약간 그 살짝 그 가루 풍기는 예 살짝 가루가 살짝 날리는 그런 집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예 너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그 돈 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게 나와. 자식 한 명 스무 살 때까지 키우는데 뭐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뭐 이렇게 내 가지고 딱 내놔. 그런 거 보면서 야 너 10억 들었다 이렇게 한다. 그럼 존나 어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10억 안 들었는데. 나 초딩 때 설날 추석 용돈 받으면 아빠가 기름떡 달라 하고 엄마가 감떡 달라 하면서 만 원 빼고 다 가져감. 나은비. 씀씀이가 큰 어머니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 일용직에서 미장 전문가로 성실한 아버지. 어머니 어려움 없이 자라온 부잣집 막내딸. 생활비가 매번 부족했는데 잦은 명품 쇼핑에 카드빚 독촉까지 받았었다. 자 변호사님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녀 양육은 법적인 의무이고 양육비는 빚이 절대 아니다. 결과는 계약 무효에 반환 청구까지 가능하다. 뭐? 기운비? 그럼 나은비로 퉁치시죠. 어망군인 골? 나은비. 근데 그건 국룰이야. 첫 달 월급은 무조건 부모님한테 크게 한 턱 쏘는 게 맞아. 100만 원 이상으로. 첫 달 월급은 그렇게 쏘는 게 맞아요. 인정? 국룰이야. 근데 돈 번다고 약간 어깨 올라가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엄마한테 매달 버는 돈을 족족 엄마한테 주는 경우. 예. 엄마 관리해줘 그냥. 이러면서 별로 돈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줬대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뭐? 기운비? 나은비? 자살하면 그만하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42조를 줘버렸구나. 와. 조 바이든 야무지구만. 남편을 위해 김밥 사주는 일본인하네. 오늘 오랜만에 한국 요리를 좀 만들어 볼게. 떡국 김밥 한국 만두 만들 건데 만두는 냉동식품이야. 예전에 김밥 만들었을 때 실패했었잖아. 그때 밥을 너무 많이 넣었더라고. 아 하, 환장하겠다. 칼을 어슷썰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주방에 안 가본 애들이 이렇게 뭐 자기 김치볶음밥 할 줄 안다, 된장찌개 끓일 줄 안다, 입을 존나 털어, 장을 봐가지고 맡겼어. 한 50분 기다렸는데도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오빠 좀만 기다려봐, 나오지마 나오지마 이러는 거야. 뭐야? 갔어. 아니 썰 때 그 작두를 치고 있더라고. 이 저기 식칼을 가지고 작두를 쳐. 숭덩숭덩 이렇게 썰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썰리는 줄 아나 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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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이렇게 썰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칼을 그렇게 이렇게 톡톡톡 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뭔 내 뭐 사귀었던 사람 무튼 예. 김이 안 좋다. 실패. 만두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란말이 다 태워버렸네.
그래도 귀엽다. 그래도 사랑스럽다. 어우, 애기 먹일 때 이 엄마의 모습. 이거 보려고 결혼하는 건가? 마음이 예쁘잖아. 그니까. 이런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가능? 불가능? 일단 외모 무조건 가능이지. 한강라면? 이걸 뭘 질문이라고 하니? 야, 이런 약간 북방계 슬라브족 약간 요런 그 저 어? 이런 백인 여자가 결혼하자 그러면은? 모시지, 그치. 멍청한 년이. 한강 라면이 대수인가요?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아침마다 눈 뜨면 있는 건데. 그래. 야, 저기 갠지스강 물 갖다 퍼와가지고 그냥 마시라고 줘도 나는 그냥 웃으면서 마시겠다. 어? 한강이 뭐야? 갠지스강 라면도 난 강 먹겠다 이거야. 아, 이렇게만 생겨봐. 그건 좀이라고? 아, 뭐 씨발 내가 뭐 말만 하면은 나한테 선 넘었다 그러고. 아, 왜 오버한다 그러고. 왜 오늘 날 까지 이렇게? 이 씨발남들이. 돌았냐, 씨발 새끼들아. 왜 씨발 까냐? 니코틴 넣어줘도 가능. 멍청한 년이라고 한 게 존나 웃기네. 바로 이혼 사유. 원래 라면 저렇게 끓이는 건데? 라면 쪼개는 것부터 하이킹 나간다고? 뭐 피터 아치요? 어? 아, 안젤리나 다닐로바였어? 아, 그러네. 어쩐지 존나 이쁘다 했다. 아, 난 몰랐어. 미용실에서 이제 울지 말란다 씨발. 오랜만에 나 큰맘 먹고 미용실 갔어. 그래서 날 깎아주는 여자 미용사가 있었는데 그 미용사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다던데 뭐라고 불러야 되지? 나를 깎아주는 디자이너 선생님, 디자이너 쌤. 디자이너 쌤이라고 해야지 존중받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만. 디자이너 쌤. 아, 미안합니다. 디자이너 쌤. 깍쌤. 이발 진짜. 야, 개새끼들아. 니 미쳤냐, 진짜. 아니, 씨발.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는데, 니들이 지랄함이, 씨발. 니들이 날 망치는 거야. 깍쌤가 뭐야. 야. 아니 배달하시는 기사분들은 딸배라 그러고. 아니 뭐 라이딩 방송할 때는 옆에 그 배달하는 기사분 계시면은 딸배 하이 딸하 딸하 이지랄하고 씨발놈들이. 아, 이런 새끼도 근데 나 진짜 존나 특이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이래놓고 밖에 나가서 팬들 만나잖아? 어, 코트님 아니세요? 이렇게 인사 존나 정상인들이야. 방송 맨날 본다 그러고. 대체 니들 무슨 가면을 끼고 있는 거야? 어? 이중성 좋대 진짜. 하지마 레오한테. 왜 그랬네. 하지마. 딸배 떡대 된장통 어망고 주는 거.
하지 마라 이. 하지 마 하지 마. 아무튼 오랜만에 나는 큰맘 먹고 큰 미용실을 갔다. 근데 나를 깎아주는 그 미용사 그 저 저 디자이너 쌤이 내 말에 깨르르 웃어주고 여친 없다고 하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대. 계산할 때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그랬대. 근데 지금 바쁘고 이따 오시면 알려준다고 하길래 이따 다시 올라고 나왔대. 근데 주인이나 돼 보이는 아줌마가 따라 나와서 직원 부담된 돈 앞으로 다른 샵 이용해달라고. 네 하긴 했는데 지발 내가 뭘 잘못했냐. 찜질방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잘라라. 근데 찜질방 안에서 저 이발소 그 차려진 거 거기 있는 아저씨들은 진짜 내공 좋대. 붓으로 막 머리 이런 데 다 해주잖아. 바보 잡 마냥. 매장 관리 엄청 청결하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 넘어갑시다. 어메이징 한류 열풍 와카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 영화 좋아해요. 태권도도요. 오, 한국 음식 맛있어요. 오늘은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먹을게요. 한국 원해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다 먹어버렸네요. 미국 음식은 아직 남아있어요. 뭐야? 21개월 치 업무를 하루 만에 끝내버린 공익. 키오스크를 만들어버렸다고. 주차 감면해주는 업무인데 대학교를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주차 감면 신청하러 온다고. 키오스크가 왜 없는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파이썬으로 만들어갖고 종이로 만들어서 좀 초라해보이긴 한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반응이 좋았다고. 이야, 프레임은 크리미 A4 박스로 만들고 터치스크린 안전도 아이패드 미니 1세대 X 디스플레이라는 어플이 다행히도 돌아가서 모니터 확장에 사용했다. 다들 화이팅. 야, 이건 진짜 자소서 쓸 때도 진짜 좋게 봐주겠다. 야무지네. 근데 이제 다른 업무 시킴. 그게 팩트지. 야. 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그냥 저 공익 졸업시켜주면 안 되냐? 아니 앞으로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감성 좌파 또 시작이다. 못해서 안 했겠냐? 안 할 만하니까 안 한 거지. 그래요? 이제 난 연애를 시작했다. SK 플래닛 무교자. 이거 뭐 그건가? 블라인드인가 그건가? SK 플래닛이 다니고 연애 두 달 됐다고. 요즘 핫한 설거지론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여친이 나보다 5살 어리고 예쁘다. 흔히 말하는 잘생기지 않은 능력남이다. 전문직은 아닌데 30대 중후반에 세후 800 넘게 받고 있다. 이야, 월 그러니까 연봉 8천이야? 와,
한 달 연봉 800이네. 미쳤다. 한 달 연봉 800이야. 미쳤다. 와. 그러면은 서울 중심부에 집도 있다고. 야. 왜? 그러니까 연봉을 한 달에 800을 받는다 이 말이지. 어? 토막 쳐서 800만 원을 받는다. 어? 아니, 연봉은 1년에 받는 돈이 연이야. 그래서 연차, 연이야. 660만 원 정도야. 어? 월은 월급 그거고. 그래, 그래서 저거잖아. 뭔 개소리야. 한 달 연봉이 800이라고. 난 내 경제력이 갖춰졌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결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소개로 이 아이를 만나게 됐다. 같이 있으면 애교도 많고 즐겁긴 한데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 날 위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설거지론 때처럼 일부러 요풍 뜯으려고 멍청한 척하네. 어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겠다는 의미는 아닌데 사귀는 이유가 안정적인 보호막을 찾으려 한다는 느낌이 강해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를 안 해봤다. 안 했는데 여친은 이쁜데 나는 못생기고 능력만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계속 애정을 표현하고 노력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현타가 왔다. 헤어지자고 해야 될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헤어져도 미련은 안 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가능할까? 날 위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 않을 느낌. 아, 이게 약간 눈치를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외모 피라미드가 있잖아. 그 남녀 그 계급도 피라미드 서열이 있잖아. 어? 평범남 밑에 이제 존못남이고 존못남 밑에 존못녀가 있어. 근데 최상층에는 당연히 알파메일이 있는 거고. 평범남 밑에 있는 존못남인데 존못남이 존녀녀랑 만난다. 그럼 존녀녀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 갑질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과 풍김을 자꾸 하는 거야, 이 남자한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사귀는 이유가 안정적인 보호막을 찾으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귀는 이유가 그거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즐길 만큼 즐겼고 이제 좀 안정감, 안정감을 갖고 싶다. 여자가 남자한테 안정감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예. 아, 멘탈 아주 괜찮아. 정말 좋아. 형님 멘탈?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좀 세게 나가는 거 어때요? 예. 그럼 좀 세게 나가요, 그냥. 야,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야. 내가 한번 왔으면 네가 한번 와줄 수도 있는 거지. 나만 가야 돼? 야, 무슨 연애가 이래? 어? 야, 나만 밥 사야 되냐? 네가 한번 정도는 밥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다 채팅창에서 인정 하잖아. 근데 니들 웃긴 게 뭔 줄 알아? 막상 이런 모습을 보잖아? 야, 네가 좀 내라. 어? 그 여친이 5살 어린데 그거 얻어먹고 싶냐? 에? 이쁘잖아.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막상 그거를 보면은 실천하려 그러잖아. 그럼 주위에서 지랄을 해요. 예. 다 스윗해져. 존나 이중적이야.
나는 한번 너무 당연하게 택시비를 받아가려고 하길래 한번 지랄한 적은 있어요. 예. 야, 네가 나한테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온 거 아니냐? 너 왜 자꾸 갈 때마다 택시비 받아가니? 아, 그래, 내가 물론 내가 네보다 돈은 잘 벌어. 근데 너 이거 습관화돼 있어 아주 완전히. 오빠 택시 불러줘는 뭐야? 불러줘? 해줘?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 네가 가. 이러니까 아니 오빠는 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어, 뒤지게 싸운 적 있었죠. 그러다가 소주병으로 눈배기 깨진 당할. 어.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찌질해야 돼. 꼰대래. 씨발. 아휴. 적당히 해야지. 밥을 한번 사고 뭐하고 했으면 아니 고마운 맛도 있고 그럼 오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어? 내가 이거 사줄게 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텔을 어? 저기 했어 뭐 빌렸어 모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숙박을 했어 그럼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 그러면 지가 알아서 대실 정도는 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참된 여성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센스 있게 그런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야지. 그래도 저분은 현명하시다. 자기가 받은 느낌 그대로 글로 옮겼으니까.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헤어지겠지. 인지를 못해. 어. 여자는 공주고 나는 무슨 자기 슈렉인 줄 알아. 어? 자기가 슈렉이고 막 헌신적으로 막 머슴처럼 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남자는. 그러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번 페이지까지만 볼게요.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에 20대 여성 구직비 지급해야 공평하다. 이건 뭐 씨발 뭐 아유 왜 이렇게 군인들을 그 걸고 못 걸어도 넘어지고 난리냐.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진짜로 그 차라리 신청을 해. 어? 여자도 징병제 해달라고 이스라엘 마냥 멋있더만. 그 이스라엘 그 저기 출신 그 배우 겔가돗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랬잖아. 군인 때 사진 올리고 막 인스타그램에다가 입대를 해 그냥. 공익이나 전역자한테 줘야지 너희들한테 왜 주냐? 욕 존나 먹네. 싱글벙글 보이루 초등학생한테 퍼지는 혐오 단어. 이거 한참 예전 거 아니야? 보이루는 보기만 하실 거 옛날 거 그거 아니야? 유행어? 그 보이루가 성에 대한 거예요. 보겸이란 사람이 자기 인사로 쓰는 건데 여성을 막 비난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걸 계속 하게 돼요. 안 좋은 말들 다 유튜브에서 배워요. 남들이 쓰길래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 쓴 건데 그게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아이들도 깨닫고 되게 사실 충격받아 하더라고요.
아니 뉴스가 미 뉴스 와 뉴스 수준 보통 보리밥 아씨 보따리사 나는 가장 인상 깊은 게 이거 같아. 보헤미안. 상남자특 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팬티 차림으로 장. 이거 진짜 앨범 나다. 빤스 안 입죠. 겨울에도 창문 열라고 자꾸 얘기하죠. 예. 밥상에 고기 없으면 안 먹죠. 카드 안, 아니 카드 써요. 예. 무조건 카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게이특. 카페 가면 여섯 글자 이상 주문되는 거 주문. 요즘 카페를 많이 가서 그런지 이제는 뭐 카페에서 뭐 주문하는데 전혀 뇌절이 안 와. 예전에는 약간 식은땀 살짝 났었거든요. 겨드랑이 땀 차면서 네 뭐 드릴까요 하면 갑자기 메뉴판이 보이는데 메뉴판 글씨들이 막 드라마 영화 효과 마냥 막 뭐 글씨가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밖에 외출하기 전에 거울 보고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연습하거든요. 예. 그리고 외우고 가.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카페 모카 뭐가 들어간 뭐뭐 이거는 라떼 이거는 우유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좀 그리고 뭐 콜드브루까지 다 외워버렸어. 근데 결론적으로 뭐다? 아메리카노 외에 아무것도 안 먹어. 왜냐면 아메리카노 말고 그 다른 걸 먹는 순간 게이가 되는 것 같아. 씹게이가 되는 것 같아. 예. 나는 그냥 아 하나 주세요. 예. 그치. 닥터 스트레인지 2에 아 이제 개봉하는군요. 닥스 2. 아 나도 닥스 2 보고 싶다. 닥스 2 혹시 보러 가실 코순이 없나요? 조금 볼게요. 예. 아 우리 닥치겠습니다.
그 프로페서 아저씨 나오네요. 예, 그 엑스맨 빡빡 아저씨 있잖아요. 로건에 나왔던. 찰스. 재밌겠네요. 아. 단 한 명도 같이 가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 만 한 살 이하의 이하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 지급을 해준다. 아, 이제 애 키우는데 힘드니까 애를 낳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이니까 100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 괜찮은 것 같은데, 줄만한데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 이제 좆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잖아. 나은비 100만 원. 비셜 톰 크루즈 마블 영화에 합류 기영 예약 성립. 구라까지 마. 톰 크루즈가 거기 왜 나와? 야, 이 아무진데. 그러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는 정말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괜찮은 정책이 아닌가. 어허. 모두가 반대하지 않을 정책이네. 괜찮다. 다음 대통령 왜 안철수 아저씨가 될 것 같냐? 그지? 다음 대통령 안철수가 될 것 같지 않아, 왠지?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된다고? 대학교 선배 호칭 논란. 18학번 후배가 28살 이제 그 동급생인데 같은 조원이 승진 씨라고 부르면서 6년 차이가 나는 그것도 신입생 후배한테 어? 아. 대학교에서 신입생 그 후배가 있는데 동급생이 아니라 뭐뭐 씨라고 그랬다고.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가 젊은 꼰대인 건지 헷갈려서 18학번 후배들한테 물어봤다. 이제 모두 같은 성인이어서 선배나 형 같은 오빠 같은 호칭은 지양하고 땡땡씨라고 부르는 분위기라고. 인근 대학들도 다 그렇다. 대학교 선배한테 땡땡씨라고 부르는 문화. 와, 이게 좀 더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이게 좀 더 뭔가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막 티가 나서 그런 건가? 대학교에서? 이 내지녀나 마블 공식 오피셜 떴다니까 톰 크루즈 MCU 합류인 기사도 있음. 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야, 그래서 말이야, 이거 저 대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성인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너무 이렇게 뭔가 좀 그 사회로 나갈 어떤 그런 뭐 밑밥 저기를 갈고 닦는 건가? 어? 땡땡 씨라는 말이 끝에 머리에 이제 님이 있고 씨가 있잖아, 호칭이라는 게. 근데 나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누구 씨 예전에 합방 하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누구 씨 이러면서 막 그런 약간 대도 않는 상황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누가 그랬는데 예의 없는 거래. 그렇게 부르지 말래. 누구 님이라고 부르래.
그래서 아 겁나 복잡스럽네 이랬던 것 같아. 맞아, 어떤 여캠 팬이 그랬어 나한테 쪽지로. 어 누구누구 씨라고 하지라고 앞으로 님이라고 좀 붙여주시겠어요? 어 땡땡님이 아무래도 예의를 많이 차리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씨라고 하지 말고 님자를 붙여주세요. 코트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썼더라고. 어 님을 쓰는 게 좋아? 세상 많이 변했다. 옛날에 저랬으면 밑에 학번 전체 집합시키고 대가리 박았는데 리으리음 키읔키읔. 근데 그런 꼰대 문화 그리고 그런 부조리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완전 개깡촌 아니고서야. 어. 상급자한테 유태훈 씨 이러면 문제긴 한데 모르겠네. 근데 나는 굳이 그러고 싶진 않네. 어. 아니 저기 뭐 선배 이름이 뭐 영빈 선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영빈 선배 그 혹시 하셨어요? 뭐뭐 선배 땡땡 선배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게 자기도 편하고 저기도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불편함을 내비치려면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닐까? 이래서 미필 들으면 안 돼. 잘생겼으면 바로 선배님이라고 한다. 친해지기 싫어서 싫어고 하는 거임. 근데 머머 씨가 못 피는 말이긴 해요. 그래요? 고영빈 씨? 예, 태훈 씨. 시발놈 진짜. 이 개새끼야. 죽이야 시발놈아. 싸가 좀 대체 한 번만 더 그래. 너 다른 데서는 몰라도 청라 롯데캐슬에서는 절대 금지다. 예.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지진다. 어? 한 번만 돼. 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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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라이브 타율 좋다. 나는 아저씨라 그러는데 난 그리고 형님이라 그래. 어 동호회 나보다 나이 낮은 사람들 20대 중반 초반까지도 난 다 아저씨라 불러. 그 사람들도 나한테 아저씨라 그러고 코트 아저씨 그래. 어 바이크 문화가 아니라 그건 이제 바겔 문화죠. 바겔 문화. 네. 아저씨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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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이완녀 생각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편해 근데. 전에 그 코트라는 걸 걸리고 나서 아우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같이 자주 발이 다니다 아저씨가 그랬는데 아 아니야 편하게 하라고 그냥 똑같이 하라고. 어 그게 오히려 나도 마음 편하다고. 오이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못 본 걸로 해줘. 어 야 요즘 지방선거 여론조사 존나 오더라. 전화 받으면은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차단하는 방법이래.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안 할 거야. 형 그거 안 나와. 아 유준 안 나와? 너 나오면 네 책임이야.
너 이걸 자르면 어떻게 돼? 야! 내가 올린 거 절대 안 나와. 아, 네가 올린 거야? 오케이, 확인. 안 나올 것 같아! 아, 나올 것 같아! 나오지? 안 본다? 안 봐. 뒤질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와. 지린다. 여자 꼬시는데 마술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코빡이들 마술 한번 배워볼래요? 응? 여자 꼬시는데 마술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 흔들리는 거 보고 은근한 미소. 어우야, 참, 자. 알파멜만 가능하다고? 얼굴 보고 도망가요? 어.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철바퀴 수준. 왜? 자기 오토바이 위에 자기가 쉰다는 건데 왜 이게 왜? 아까 존나 심하네? 대구에서 배달 전문점 하고 있는 코빡인데 우리 음식 픽업해가고 바로 앞에 신호 기다리면서 발 올리고 존나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는데 뺨 따고 마렵다고 진심으로. 오! 마지막으로 이거만 보자. 레전드 이건희 포르쉐 사건.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의 그 취미가, 예, 은밀한 취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자동차 슈퍼카 모으는 취미래요. 근데 포르쉐 논란, 포르쉐 사건 뭐냐면은 명차, 수입 명차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 취미가 있는데 강남 대치동에 있는 포르쉐 매장을 방문했대. 여섯 대를 주문했다고. 한 방에. 와, 미쳤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연찮게도 이날 이건희 회장을 응대한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이었다고. 이에 서투른 신입 직원은 이건희 회장이 계약서에 사인만 한 채 나가려고 하자 매뉴얼대로 손님 계약금은 주고 가셔야죠. 어? 이건인데? 이에 이건희 회장은 어이없어하는 수행 비서를 뒤로 한 채 몇 억? 지갑에서 3억 수표를 꺼내갖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조용히 나갔다고. 야,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탑10 부가티 베이론 26억 6,300 918 스파이더 12억? 야, 이렇게 비싸? 스파이더가 이렇게 비싼 거였어? 메르세데스 벤츠 SLR 맥라렌 로드스터? 실화야?
아니 이렇게 비쌌어? 포르쉐 스파이 918이? 양현석도 타 이거를 12억짜리 차를 하긴 이 부자들도 하긴 이 부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겠다. 차는 뭘 뽑아야지 조금 그래도 내가 내 어떤 그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존나 하겠지. 차는 뭘 탈지 엥 뭐 진짜 뭐 4억 3-4억짜리 애매한 거 타느니 강남에 개나 소나 탈 수 있는 거 타느니 내 차는 그래도 10억 이상은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타는 거야? 좆되네. 미쳤다. 수액 질이네요. 근데 구라 같긴 하다 댓글 보니까 이건희를 신입이 응대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손님? 손님? 회장님도 아니라 손님? 아하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9,000원짜리 음식 저거지? 그 존무김밥 충무김밥 최근 물가상승 핑계로 8,000에서 9,000원으로 1,000원 더 올랐다 존무김밥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충무김밥이 막 특별하게 맛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원자재값 올랐다고 어쩐다고 해도 진짜로 오징어 쓰는 충무김밥은 있지도 않아 있다고 할지라도 엄청 비싸게 팔겠지 만원 넘게 오징어값이 금값이 됐거든 지금 그런 오징어 튀김이라든지 이런 데 파는 건 뭐냐 그런데 여러분들 다 드시는 게 대왕오징어예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지금 먹는 오징어들이 전부 그 대왕오징어입니다 대왕오징어 예. 요만한 판때기 하나에 뭐 그 칼 도마 요만한 그 이런 판 오징어 그거 하나에 만 몇천 이만 몇천 하는 거 예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그 오징어들이 전부 다 그런 오징어예요 대양 오징어 예 진짜로 예 수입산 오징어, 약간 페루나 이런 쪽에 잡아온 오징어예요, 걔네들이. 예. 그래서 맛있었구나. 아마 익숙한 맛일 거예요. 지금 뭐 떡볶이 집에다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오는 그 오징어 튀김 있잖아요. 그 포슬포슬하고 되게 굵고 그거. 예. 오징어 오히려 좋다고. 증거 있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예, 지금 오징어 못 먹어 여러분들 예, 중국에서 다 잡아가갖고 개새끼들이 예. 증거 없으면서 시킬 때 오징어 튀김 사이드 추가해봐 진짜 개맛있어 그러니까 그 오징어가 전부 다 여러분들 대양 오징어 드시는 거라고 예. 진짜로 네가 뭘 알아? 귀엽다. 참 귀여워. 예. 이게 무슨 오징어냐면은 예, 그 훔볼트 오징어라고 예. 훔볼트 오징어라는 거예요. 예. 훔볼트 오징어. 아, 알겠다고 씨발. 알았어. 태훔볼트가 아니라 훔볼트 오징어.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오징어들이 전부 다 그런 오징어입니다. 예. 알겠죠?
알겠나요? 애정볼트 오징어. 애정볼트. 예. 오히려 좋아. 맛있어 근데 먹을만해요. 존나 큰 오징어야. 일단 2m 이상 자라는 그런 오징어. 그 몸땡아리 보면은 1m 30cm 막 이래. 존나 큰 거. 네. 맞아요. 훔볼트 오징어는 암모니아를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얘는 딱 잡아가지고 이제 냉동으로 띄워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약간 해동시켜갖고 물에다가 먹을 만큼만 쓱 잘라갖고 요만큼 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 막 부어가지고 계속 빨아야 돼요. 거의. 예. 근데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데는 맛이 없어요. 훔볼트 오징어. 예. 맞아, 입질의 추억뿐만 아니라 수빙수 TV도 보고 전 다 봅니다 유튜브. 예. 저는 그 저 참 PD도 봐요. 그리고 좀 많이 봐요. 예. 제 거만 안 본다고요? 제 거를 제가 왜 봐요? 재현 TV는 안 봐요. 예전에 구독했었는데 이제 안 봐요. 맛상무도 보고요. 많이 보죠. 근데 억텐 지리는 유튜브는 안 봐요. 억텐 개 씹지르는 거.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억텐 너무 심하면 안 봐. 못 보겠어. 빅페이스도 예전에 봤다 지금 안 보는 것 같아. 돈가스 사건 이후로. 그 이후로 뭔가 못 보겠더라고.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 자 이제 그만. 찌양 안 봐요. 예. 안 봐요. 여행 유튜브 안 봐요. 아 예전에 빠니보틀 하실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안 봐요. 예. 준하 형님 안 봐요. 제가 보는 TV 말씀드려요. 1분 뚝딱이 형 보냐? 저는 짐마홀릭 봐요. 짐마홀릭 그리고. 그리고 모토잡스. 예, 뭐 이런데 오토바이 채널 안 봐요. 아이 그만 물어봐요. 예? 형님 빨대 구멍 두 개 맞죠? 빨대 구멍이 두 개가 맞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빨대가 있는데 여기에 통과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구멍 하나로 본다? 말이 안 되죠.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는 거죠. 예. 역시 TV는 저도 TV지 하여. 그러면은 이제 눈, 귀, 코 빼고 입이랑 똥구멍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구멍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똥구멍이 입구멍이다. 그럼 그런 새끼들은 똥구멍에다가 밥을 딱 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똥구멍에다가 이제 아이고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똥구멍에다 처먹는 새끼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대는요 구멍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걸 가지고 뭐 한 개라고 막 우기는 새끼들이 있으면은 그런 새끼들은 예 똥구멍에다 밥을 쳐넣어주세요. 예 아시겠죠? 계속 해봐. 계속해. 한계라고 우겨봐. 우겨봐. 혹시 디몽크 TV 보시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디몽크 보죠. 디몽크 아저씨 진짜 영상 개 고퀄이죠. 엉덩이가 두 개라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어요. 디몽크의 게임 테크 아 뭐 무슨 테크 파이브. 테크 파이브 좋아하죠.
이상 그 이상을 요즘 많이 봐요. 이상 그 이상. 이상 그 이상. 예. 신작 게임 출시 뭐 이런 것도. 근데 요즘은 거의 뭐 김강토 채널 그리고 About Time 그리고 Uppercut 정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저는 제 유튜브 안 봐요. 내 입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내 뇌 속에 다 기억이 돼 있는데 이걸 왜 봅니까?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코튜브를 보겠지만 저도 보는 채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은 류의 어떤 그런 방송은 저는 잘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밥 먹을 때 코튜브 안 봐요? 아 진짜요? 많이 보던데요? 예. 본격 음지 스너프 방송 애저 TV. 별로 안 봐요. 애저 TV래. 애저 TV. 계속 안 본다고 부정해 보세요. 예. 시청 시간은 넘사입니다. 넘사. 예. 솔직히 봄 이게 인정하네 이제. 예. 애저가 뭐냐면요 저번에 뭐 방송에서 어떤 새끼가 저한테 형님 오늘 옷을 주황색 옷을 입고 살색 옷을 입고 오신 거 보니까 약간 꼭 애저 같습니다 형님. 애저는 아기 돼지를 애저라 그래. 애저 돼지 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애저라는 게 존나 뭔가 그 어감이 또라이급이라서 개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애저훈 애저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저도 그게 웃겨가지고 제가 원래 별명이 뚱경잡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저훈으로 바뀌었어요. 애저. 예. 애저란 말이 곱씹으면 존나 웃겨. 어감 또라이야 맞아. 애저훈. 밥 좀 가온나? 오늘 좀 먹방 좀 하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밥을 먹었으니까 그냥 저거 먹을까? 와플? 와플도 있습니까? 어 와플 시켰어 나. 이군요. 아 나 너무 단 것만 먹네. 오히려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안 좋아. 그거 말고 족발 먹을래. 족발이요? 어. 좀 대 좀 대펴주라. 네. 족발을 내가 사다 놨거든. 새벽 4시 한 개 없는데 먹방을 한다네. 그러게요. 이제 벌써 새벽 4시야. 아니 뭐 이렇게 방송 왜 이렇게 시간이 녹아요? 예? 아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녹죠? 뭐 했다고 4시야? 미쳤다. 아니 57페이지 봤다고 4시야? 그만큼 시간이 빨리 안 빨리 간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이따 할 거야. 안 그래도 먹 좀 먹고 하자. 이런 말을 해놓고 방송하기 존나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제 피곤해서 그랬잖아. 내가 아직 안 그런다 그랬잖아. 그만 좀 풀어라. 아유 내가 방송하기 싫어 언제 싫어했어. 나 방송하고 싶어 하는데 방송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나 같은 이 저 뭐야 반사회적인 인간도 12년 동안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지. 아이씨 내 성격이 한 가지를 12년 동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야. 근데 난 천직이야 천직. 그러니까 가끔씩은 좀 답답할 때도 있다 뭐 이런 거지. 잘 쉬고 오면은 매일같이 방송하고 싶지.
돈 받지 마 그럼 이러는데 팬 가입을 했으니까 놔둘게. 생계 위협하는 새끼들은 난 이제부터 쳐낼라고. 생계 위협하는 게 나 진짜 싫어. 뼈도 드십니까? 양이 어때? 양이 딱 형 먹으면은 낭낭한 수준이에요. 그래 그래. 부족할 수도 있어요. 뼈도 먹을래. 그 왕뼈는 안 먹어. 왕뼈는 잘아줘. 이런 거는요? 아 그 먹어. 이거 먹어. 요거. 오늘 자라 먹을 게 많네요. 맞아. 애정 족발.